카톡으로 영상 보내주셨어요. 저번 영상보다 무릎 보호대, 팔꿈치 보호대, 손목 보호대 하셔서 좋은데 헬멧을 안 쓰셨네요. 다음에는 헬멧을 꼭 쓰시고 손목 보호대 하시기 전에 장갑을 착용하시고 손목 보호대를 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른발을 지면에서 떼기 전에는 페달을 응시하다가 오른발을 떼는 순간부터는 멀리 보셔야 되는데, 지면을 보시더라도 먼 지면을 보셔야 됩니다. 아이들링 연습하실 때는 숫자를 세주셔야 실력이 금방 늡니다. 왼발을 누를 때마다 숫자를 세주시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. 왼발 누를 때마다요. 이렇게 세는 게 아이들링 개수 세는 정상적인 방법이고요. 연습하실 때는 발 움직일 때마다 숫자를 세시는 방법도 있어요. 이렇게요. 잡아당길 때 하나, 누를 때 둘, 다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이렇게 숫자를 세주시면서 하셔야 내가 몇개 했는지 다음에는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래서 금방 실력이 늘게 되지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. 아, 열세 개 하셨네. 영상을 보면 선생님께서 잘하고 계신 게 있는데, 초보분들이 연습하시다 보면 아래에 있는 발 쪽으로 이동이 된다든가 그쪽으로 돌게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 그러면 보통 내려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럴 때 내리지 않으시고 계속 하신다는 거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. 그렇게 하시다 보면, 나중에는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,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실력이 될 겁니다. 또 하나 잘하시는 건 낙차 되실 텐데요. 낙차 되시다 보면, 초보분들이 실수하시는 게, 아래에 있는 발, 지금 이렇게, 낙차 되셨잖아요. 예, 요럴 때 특히 아래에 있는 발들을 빼버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아래에 있는 발을 절대 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. 위에 있는 발이 지면에 닿을 때까지 아래에 있는 발을 대고 계신다는 거죠. 또 잘하시는 건 아이들링 하시다가 중심을 잃었을 때 위에 있는 발을 잡아당겨서 수평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하고 또 잡아당겨서 수평 상태를 유지하시고, 중심을 잡으시고, 다시 살리시고, 이런 것들을 간혹 하시는데, 그거 잘하고 계신 거예요.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더 하시다 보면 더 잘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. 잡아당기실 때 보면, 엉덩이, 잡아당겨 수평으로 멈출 때 보면, 엉덩이가 살짝살짝 뜨는 경향이 있어요. 엉덩이 뜨지 않게 엉덩이를 안장에 밀착시켜서 체중을 더 실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하시다 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다음으로 연습하실 거는 주행 중에 멈추셔 가지고 아이들링 하시는 거. 주행 중에 멈춰서 아이들링 하다가 다시 출발해서 주행하실 수 있는 거. 이런 거 연습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 연습하시고 안전하게 계속 하시고요.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. 감사합니다.